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문제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셔서요. A3부터 G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이죠.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 탭에서요. 글꼴에 가셔서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HY 수평선 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Y 수평선 M을 선택하시고 크기 17을 선택하려고 했더니 없습니다. 이럴 때 직접 17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행머리끌 1에서 마우스 클릭,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에 가셔서 3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D3셀의 분류를 한자로 바꾸기 위해서 D3셀의 U자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한자 키 누르셔서 바꾸고자 한 한자 분류를 선택하시고 변환 누릅니다. 세 번째, 메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E1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하시고요.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 최고 실적이라고 한글로 입력합니다. 입력한 메모를 자동 크기로 지정하기 위해서, 경계 라인 빗금에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항상 표시하기 위해서 2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E4부터 E11까지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에다가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샵, 콤마, 샵, 샵, 샵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셀값이 0인 경우에는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다가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 뒤에 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숫자 뒤에 만원 입력, 표시할 텍스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번째 서식 작업하셨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A3부터 G11까지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바깥쪽에 굵은 상자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테두리 도구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서식 작업 다섯 개 항목 작업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 필터,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지정 필터 A3부터 G17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요. 안쪽에 데이터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필터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A3부터 G3에 있는 필드명에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목록 단추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총 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3에서 역삼각형 누르셔서 우리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숫자 필더에 가셔서요.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입력한 숫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3천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 아니 30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네,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그리고 작습니다. 50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총 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작다 5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총 지급액에 해당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이 되어 있는데 행머리글에 4, 5, 6, 7, 8, 9가 숨어 있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행머리글의 번호가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자동 필터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표시가 될 때는 표시된 행의 번호가 이렇게 색깔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하나 총 지급액에 대한 조건을 주셨던 목록 단추에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처럼 조건을 지정한 필드명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 이게 자동 필터를 통해서 추출된 값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학과가 두 번째 조건인데요. 끝 문자가 끝에 문자가 문으로 끝나는 것을 찾고자 합니다. 지점명에 가셔서요. 문자로 끝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저희는 B3셀에 가셔서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가지고요. 텍스트 필터에 가셔서 끝 문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자로 끝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에 첫 번째 총 지급액을 통해서 추출된 데이터들 중 안에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다시 지점명이 문자로 끝나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조건을 지정하면 둘 다 만족한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AND 조건이라고 하죠.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화면에 추출돼서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자동 필터 문제를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에서 컴퓨터 일반 B3부터 B8가 컴퓨터 일반이 컴퓨터 일반 평균 이상이고 두 번째 워드 C3부터 C8의 데이터가 워드 평균 이상이면 여기에다가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D3부터 D8 합격 여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D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f, 만약에요. 가로 열고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뭐뭐 equal라고 되어 있으니까 AND 함수 입력하시고 왼쪽에 있는 컴퓨터 일반 B3의 점수가요.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에버레이지 함수가 필요하는데 에버레이지 함수 입력하고 가로 열되 컴퓨터 일반의 점수 평균을 구할 수 있는 B3부터 B8의 점수가 모두 필요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쉼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컴퓨터 일반의 첫 번째 조건이 전체 컴퓨터 일반 평균 점수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워드 C3에 있는 점수가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 통해서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C3부터 C8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버레이지 가로 닫고요. 그래서 워드에 대한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AND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쉼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에 가로를 닫습니다.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공백이 아니라 불합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네, 데이터가 둘 다 평균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가격으로 판매가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판매 가격표에서 판매가를 가져다가 값을 곱할 건데요. 판매가는 왼쪽에 있는 제품 코드에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다가 오른쪽 판매 가격표에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브이로그부터 작업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품 코드에 22가
오른쪽 가격표에 갔더니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열에서 찾았더니 271,153원입니다. 라고 값을 찾아올 거고요. BB는 55만원입니다. 라고 값을 찾아올 겁니다. 그럼 브이로컵 함수를 통해서 판매가부터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브이로컵이라고 입력하시고 제품 코드 외에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가지고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left 함수 입력하되 제품 코드 F3에 있는 값에서 콤마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요. 이 값을 오른쪽에 있는 가격표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가격표는 J3부터 K9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표에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false라고 입력하거나 또는 숫자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각각의 제품 코드에 해당한 판매가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H3셀에 수식에 가셔서 앞에다가 곱하셔도 되고요. 뒤에다가 곱하셔도 상관이 없죠. 곱하기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 수량을 곱하겠습니다라고 G3셀을 선택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3부터 H9까지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성적표고요. 계열 A13부터 A20 영역의 계열이 인문이거나 자연인 영어의 평균을 계산해서 E21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직접 F19부터 F21 영역에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조건을 입력할 때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는 내가 계열, 그 다음에 인문, 자연이라는 필드명을, 아니, 필드 데이터를 선택하고 Ctrl C 눌러서 F19셀에다 갖다 놓고 Ctrl V 하시면 복사 붙여넣기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문과 자연 계열의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는 theAverage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커서를 2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theAverage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는 A12부터 E20까지 선택하시고 쉼표. 우리는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22셀 선택하고요. 쉼표. 조건은 조금 전에 복사해놨던 계열에 가서 인문 또는 자연에 해당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영어의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지정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문 하나, 둘, 그 다음에 자연이 또 있죠. 자연, 인문, 또 자연, 인문 이렇게 데이터가 둘레 여섯 건이 있습니다. 여섯 건에 대한 평균은 아래쪽 상태 표시줄 통해서요. 88.3333입니다라고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사실 값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건에 만족한 평균값을 구해놨는데 이 구한 값을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21셀 선택하고요. equal 다음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라운드 함수 round 입력하시고요. 맨 가로 여신 다음에 맨 끝에 다시 클릭하셔서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쉼표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88.33이라는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필드명과 조건을 같이 입력하는데 보통은 조건 하나 정도 지정해 봤는데, OR 조건을 입력할 때는 같은 필드명 아래쪽에 같이 이렇게 인문 자연이라고 입력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우리 함수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표 4에서요, 4번, H13부터 H21에
세 번째 문자가요. T-1, Q-2. 여기 세 번째 문자가 1이면 경리과, 2면 인사과, 3이면 총무부. 나머지는 영업부라고 비고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K13부터 K21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choose와 mid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mid부터 구해볼까요? K1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mid. 그 다음 우리 H13에서 세 번째에서 쉼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1, 2, 0도 있네요. 그 다음에 3, 4 해서 쭉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추주 안에다가 입력하고자 합니다. K13의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다음에다가 추주. 추주 함수 안에는 추주 가로 열고 인덱스 넘버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했더니 0부터 5라는 숫자가 구해집니다. 쉼표. 만약에 1이라면 큰따옴표 묶어서 문제에서 경리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과. 만약에 2라면 인사과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이라면 총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부까지 입력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영업부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부까지 입력하고 추주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엔터를 눌렀더니 다행히 1번이라서 경리과라고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더니 1, 2, 3은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0과 4와 5에 해당한 데이터는 이렇게 오류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런 오류가 있을 때 영업부라고 표시하라고, 그 외에는 영업부라고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1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다시 equal 앞에 다음에다가 if error 함수를 선택하시고 가로 열고요. 맨 끝에 가서 추주 함수를 통해서 구했는데 혹시나 에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업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따옴표 묶어서 입력하시고요. if error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아까 0과 4와 5에 에러 값이 있었던 부분에는 영업부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속 지점이 북부이면서 판매량이 20 이상인 사업명의 판매 금액. 그래서 소속이 A25부터 A31, 소속 지점이 B25부터 B31, 그다음 판매량은 C25부터 C31. 그다음 우리는 실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건데요. 판매 금액의 합계는 D25부터 D31에 입력되어 있습니다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고 결과 값은 D32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합계를 구할 거죠. 조건에 만족한 합계를 구하는데 count if s, sum if s, average if s 세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하면 될까요? 합계니까요. sum if s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커서를 D3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sum if s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는 sum range입니다. 합계를 구할 범위를 넣어주시면 돼요.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25부터 D31까지 선택하고 쉼표. 두 번째는 조건의 첫 번째 범위이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소속 지점에 가서 북부입니까? 라고 찾을 거니까 B25부터 B31 영역 안에서 쉼표 저희는 북부를 찾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입력하시고 두 번째 조건은 판매량이 입력된 C25부터 C31 영역 안에서 쉼표 저희는 20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입력하시고 sum if s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현재 구한 값 뒤에다가요. 숫자 뒤에다가 원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요. 맨 뒤에다가 M% 입력하시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누르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Shift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벗 테이블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안쪽에,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두고 나서 삽입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A3부터 G17 깜빡깜빡합니다. 혹시나 범위가 잘못 지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A3부터 G17입니다라고 수정하시면 되고요. 맞게 나와 있다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기존 워크시트에 문제 봤더니 A22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시고 A22셀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1번이란 영역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 봤더니 성명을 선택해서요. 보고서 필터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명을 선택하고 보고서 필터로 드래그 하시고요. 직위를 선택하시고요.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두서명을 선택하시고 열 레이블로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는 문제 봤더니 값에는 총점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점을 선택하고 값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 외국어 점수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점수 선택하시고 값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또한 열 레이블에 있는 지금 값을 행 레이블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드래그 하시면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배치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레이아웃을 배치하신 다음에 작업이 다 되셨죠? 그 다음 우리 합계 총점을 문제에서는 합계에 대한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요. A25셀에 있는 합계 총점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를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선택한 필드의 데이터를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총점에 대한 평균을 표시할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A26셀에 외국어 점수는 최대값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A26셀에서 더블 클릭하셔서요. 최대값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외국어 점수의 최대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또 하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피벗 테이블 도구에 옵션 탭에 가시면 맨 왼쪽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기 위해서 열의 총합계 표시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행의 총합계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문제 제시된 내용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작업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업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의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데이터가 표 1, 표 2, 표 3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집계표에 분류별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 봤더니 표 1, 표 2, 표 3에 대한 분류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의 평균을 H4부터 K7 영역에다가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을 작업하실 때는 첫 행과 왼쪽 열이 포함될 수 있도록 G3부터 K7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에서 표 1에 해당한 데이터 A2부터 E6까지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 표 2에 대한 데이터는 A9부터 E13까지 선택하고 추가. 세 번째는 A16부터 E20까지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범위 지정한 데이터에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라고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집계표에 1분기부터 4분기의 평균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데이터 통합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커서를 E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합계를 직접 구하겠습니다 하시면
썸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요, 한꺼번에 자동합계를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B4부터요, 20까지 한꺼번에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 수식 탭에 가시면 자동합계에 가셔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합계를 선택하시면, B4부터 D4에 대한 합계를 24셀이 표시가 되고, 아래까지 이렇게 전체 합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합계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셨습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 탭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셔가지고 위치가 G3부터 H4 영역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고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 합계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통화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위치는 E4부터 20,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0부터 D10, 오른쪽의 합계와 아래쪽의 합계에만 통화 기호를 표시하고자 합니다라고 범위를 컨트롤 키 이용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홈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저희는 통화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통화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앞에 숫자 앞에 통화 기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작업한 통화 서식을 지정한 매크로 작업을 이제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통화 기호를 지정하셨던 통화로 매크로 작업하셨던 거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 탭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요. 사각형의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G6부터 GH7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통화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한 도형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매크로에서 통화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통화에 대한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홈탭에 가셔서 맞춤 그룹에서요.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갖고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에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차트에 대해서 다섯 가지 서식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성명별로 면적과 총계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면적과 총계. 그럼 면적은 파란색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총계는 연두색 계열입니다. 붉은색 계열 실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기에 해당한 꺾은 선형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우리 삭제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거나 또는 키보드로 딜리트 누르셔서 총계를 삭제할 수가, 실기에 대한 계열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면적 계열의 차트 종류를 영역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면적의 아래쪽에 있는 꺾은 선형, 파란색 계열의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메뉴를 클릭합니다. 영역형에 가셔서 첫 번째 보이는 영역형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면접에 대한 데이터는 이렇게 영역형으로 차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이라고 있고요.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기존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신입사원이라고 입력하시면 지워지면서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이 차트 제목으로 입력이 되실 겁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셨고요. 범례를 위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레이아웃 탭에서요. 범례에 가셔서 위쪽에 범례 표시하시면
면접과 총계에 해당한 면접 영역형 총계는 꺾은 선형입니다. 라고 표시된 범례가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총계에서요.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선 스타일에 가시면 우리 완만한 선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표식 옵션의 모양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식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제공에 가셔서요. 세모 모양이 아니라 네모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표식의 모양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의 표시 형식을 숫자, 소수 한 자릿수를 1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숫자를 선택한 다음에 소수 자릿수를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숫자, 자릿수 1을 입력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숫자로 소수 한 자리까지 세로 갑축에 눈금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